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는 이 책은 초판이 1936년도에 나왔으니까요. 이게 무려 지금부터 무려 84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아직까지도 이 인간관계론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입해서 읽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최근에 다시 이 책을 꺼내가지고 이제 읽고 있는데, 아, 이 책에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세 가지 비슷한 사례를 들고 거기에 이제 메시지 하나를 던지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책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거기에 그 쌍권총 크롤리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쌍권총 크롤리라는 이 사람은 얼마나 악명이 높은 범죄자였던지 그 책에 보니까 뉴욕 역사상 가장 위험한 범죄자였다.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그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그렇게 흉악한 사람이었는데요. 그 책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니까 이런 흉악한 인간이 자기 스스로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은 피곤하고 지쳐있지만 내 심장은 따뜻하다. 어떤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자는 심장이다. 바로 사람을 죽이고 이런 악한 짓을 저지르면서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나는 이렇게 착한 사람이다, 나 이 따뜻한 심장을 가졌다, 이렇게 인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언급되는 인물은 알카포네라고요. 뭐 이 사람도 잔인하게 짝이 없는 깽단 두목 아닙니까? 1930년대 40년대 그 영화 가운데 이 시카고 유명한 깽단 알카포네를 그 주연으로 내용으로 한 영화가 뭐 여러 편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잔인한 인간도 자기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절을 사람들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주는 데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받은 것은 비난입니다.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삶이었고요. 그 자기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지금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그 책에서 그 세 번째로 언급하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는데요. 예전에 뉴욕에 싱싱교도소라고 하는 아주 악명높은 교도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악명높은 교도소에서 근무했던 소장이 한 말을 그 책에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싱싱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범죄자 중에서 자신을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합리화하고 변명합니다. 왜 금고를 털 수밖에 없었는지, 왜 총을 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들은 오류투성이 논리를 동원해서,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들은 오류투성이 논리를 동원해서 자신들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해 설명하고 심지어 스스로에게도 그 행위의 정당성을 납득시키려 합니다. 지금 인간관계론을 다루는 그 책이 제일 먼저 시작하는 이 세 가지 이 예화를 통해서 뭘 강조하는 겁니까? 인간이란 너나 없이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를 잘 모르다 보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걸 남 탓으로 돌린다.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무려 84년 전에 나온 이 책을 사람들이 아직도 읽고 있다는 것은 이런 서술들에 대해 공감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난주에 언급했던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하나님이 자기가 드린 제물은 받지 않으시면서 동생 아벨이 드린 제물은 받으셨다. 그러면 거기서 뭐 해법이 간단한 거 아닙니까?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 앞에 그 용납받으시기에 부적절한 뭐가 있지? 그 점검하고 고치면 그것이 오히려 성장의 계기가 될 텐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인간에게서는 이런 특징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동생에게다가 덮어씌워가지고 동생을 살인하는 이런 짓을 저지르는 게 가인인데요. 저는 이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은 인간관계도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문에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이 가인을 분석해 보니까요, 가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후에 나타나는 대인관계의 두 가지 잘못된 부작용이 뭐냐 하니까 첫 번째로는요, 동생 아벨을 경쟁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는 겁니다. 세상에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경쟁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니까 그를 죽이는 악한 에너지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지금 일만수도 파송 운동 진행 과정에 왜 개척하게 될 30개 교회에 15개 교회를 왜 외부에 있는 타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모시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까? 교회와 교회는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는 관계지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외부에 15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그냥 심사해가지고 누가 어느 좋은 대학 나왔나, 누가 설교 얼마 잘하나, 누가 어때 열매가 있나 이런 것만 보지 않고 5주간에 걸쳐서 세상으로 말하면 경쟁자들끼리 조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교회에 대하여 토론하게 하고 마음의 상함을 끄집어내게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15명의 그 담임 목사님을 청빙한다, 이런 행동들 속에 나타나는 의지가 바로 가인처럼 가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피로 나눈 가정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와의 관계도 그렇고 십자가로 하나 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을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눌러야 되는, 죽여야 되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가인의 대인관계의 잘못을 보니까 그는 동생 아벨을 책임 전가의 대상으로 삼더라는 겁니다. 책임 전가의 대상. 제가 그 대학교에 입학해가지고 제일 먼저 그 1학년 1학기로 기억을 하는데요, 심리학 개론 공부를 하는데 많은 심리학 용어들이 나오고 설명하는 가운데 유난히 저에게 이 투사라는 심리학 용어가 마음에 깊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뭐 이 투사에 대하여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뭐 심리적으로 설명하자면 한도 끝도 없고요. 딱 이 가인의 모습을 투사라는 심리학 용어로 비추어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 투사가 뭐냐 하면은 자기 안에 나쁜 것을 보지 않기 위하여 남의 탓으로 돌리는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이다.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투사라는 인간의 그 방어 기제 본능이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분노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내가 화를 내고 있는 것은 너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잘못을, 자기가 감정을 통제를 잘 못해 일어난 것을 상대방 탓으로 돌리는 마음의 태도, 이게 투사거든요. 그러고 보면은요, 이 투사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이 창세기에서의 범죄 현장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전에는 피 중에 피요 살 중에 살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관계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투사잖아요. 아, 당신이 준 이 여자 때문에. 이런 인간의 그 본능은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우리 모두에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서 보여지는 첫 번째 심리 상태가 바로 이 투사 아닙니까? 사실 저는 이런 식으로 이 가정 안에서의 일어나는 분노에 대한 설교를 이제 쭉 준비를 하면서 참 이 가정이라는 곳이 정말 위험한 것이다. 왜? 바로 이런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만난 게 오늘날의 가정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정 안에 너무나 부작용이 많고 너무나 이 투사를 위시한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처를 던져주고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고 이런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어릴 때 그 중학교 음악 시간에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막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가정에 대한 환상이 막 주입이 됐잖아요. 그리고 뭐 가정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홈, 스윗 홈, 막 이런 이미지가 각인이 돼 있어가지고요, 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닌 거예요. 이게 홈 스윗 홈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막 죄책감이 오고 당황스럽고 우리 가정만 문제가 있고, 이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성을 가진 인간이 만드는 가정은 절대로 홈 스윗 홈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인용했는데 책 제목 그대로예요. 저는 이 시대의 가정을 생각하면 폭풍 속의 가정. 여러분들 중에 막 너무나 홈 스윗 홈을 이루는 가정은요, 그야말로 이제 주님께 불러가시기 직전 성화된 가정. 남편도 너무 성화되고 막 아내도 너무 거룩하고 그런 가정 몇 가정 빼고는요, 여전히 오늘날 가정은 폭풍 속의 가정이에요.
이 출발을, 이 전제를 놓치시면 너무 많이 당황하고 너무 많이 죄책감 빠지고 모든 가정은 다 홈 스윗 홈인데 우리 가정만 문제가 있다고 그걸 더 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가정 안에 수많은 울분과 분노를 만들어내고 가정 안에서 상처를 만들어내는 곳이라고 할 때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 야곱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그 오랜 세월을 다 사시고 이제 할아버지가 되셔가지고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한 고백이 참 처절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그 다음 보세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걸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정말 고달픈 세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인생이요 지나간 자기 삶을 쭉 이제 죽기 직전에 돌아보니까 정말 고달픈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여러분 야곱을 다 아시잖아요. 제가 야곱을 다시 한번 가만히 그 분석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자기 인생이 엇갈려가지고 비극과 아픔과 슬픔과 상처와 고통으로 점철된 정말 고달픈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밖에 없게 만든 그 원인의 첫 단추, 첫 출발이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 이삭의 자기를 향한 편애, 이것 때문에 이런 비극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 25장 28절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들 둘 중에 아빠는 큰아이를 더 사랑하고 엄마는 둘째 아이를 더 사랑하는 이 편애. 여러분 이 엮이는 가정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편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편애하는 것도 가슴 아프지만요 더 슬프게 하는 것은 그 편애하는 이유예요. 그 앞에 27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아버지는 큰애를 그렇게 좋아하느냐.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큰아이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아니 그러면 아버지는 익숙한 사냥꾼인 큰아들이 조용하고 내성적인 둘째 아들보다 왜 그렇게 좋았느냐. 그 이유를 28절을 다시 보세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아니 이 사람은 막 이 고기를 유난히 좋아해요. 우리 교회도 막 교역자가 많다 보니까 막 별의별 유형의 교역자가 많은데 유난히 고기를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까 2부 때 이름을 댔는데 그분을 위해서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막 고기라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삭이 그런 사람인가 봐요. 이 아버지 고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 그런데 형은 막 그냥 막 그 산에 나와가지고 막 이 취미가 사냥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단백질이 땡길 때 되면은 막 사슴 한 마리 메고 와가지고 탁 던지면서 아버지 바베큐해 드릴게요. 막 좋아 죽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가지고 그 둘째 아들은 이놈의 새끼는 그냥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이게 막 그냥 여성 호르몬이 넘쳐가지고 막 마음에 안 드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뭔지 아시겠죠? 지금 아버지 이삭은요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적인 측면으로 자식을 대하는 게 아니라 부모와 음식, 부모와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의 그 구도로 자식들을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될까요? 이게 결국은 야곱의 인생이 지나놓고 보니까 정말 고달픈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게 된 첫 출발, 그 원인 제공을 가정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부모들이 두려워해야 되는데요. 그런가 하면 우리 부모들이 또 한 가지 두려워해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이런 가슴 아픈 잘못된 편애를 포함한 부모에게서도 흘러나온 수많은 가슴 아픈 가정의 잘못된 것들이 그 다음 세대로 대물림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대물림. 야곱이 윗대 아버지가 자기를 편애한 것 때문에 그것도 자기의 인격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이라고 하는 그 사냥을 잘하고 못하고 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자기를 대하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똑같은 짓을 자기 아들
아들들에게 저지르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3절을 보십시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그 야곱 입장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래서 4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왜 그렇게 어린 나이에 남의 나라에 팔려가야 됐고 이상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냥 그 성범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가야 되고 이런 비극을 경험하게 된 그 모든 출발은 바로 자기 아버지 야곱의 편에 채색으로 살펴가지고 편애한 것 때문 아니냐고요. 아니 지금 자기가 뻔히 아버지 이삭이 자식들을 편애할 때 이게 얼마나 큰 상처를 만들어내는 것인가를 온몸으로 경험해놓고 이걸 그대로 전수시키는 게 이게 가슴 아픈 또 어리석은 아버지 야곱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이게 가정 안에 흐르는 잘못된 대물림입니다. 어릴 때 우리 때는 그런 가정이 꽤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를 나면 화가 나면 막 어머니를 막 그 때리시는 그런 가정. 이게 이제 습관화가 돼가지고 막 너무나 아내를 괴롭히는 그런 가정들이 가끔씩 있었거든요. 그러면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릴 때 모두가 다 이를 악물고 결심을 한대요. 나는 커서 절대로 아버지처럼 되지 않을 거라고. 나는 절대로 약한 여자를 두들겨 패는 이런 짓을 하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통계가 주는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다 아시죠? 어릴 때 엄마가 남편에게 구타당하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가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그 일을 할 확률이 높다는 거, 이건 통계가 말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가정에서 자라면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술을 입어도 안 될 거야 그런 결심을 하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자기를 다짐하지만요 통계가 주는 슬픈 기록은요 알코올 중독 아버지를 보면서 자란 아이가 커서도 그렇게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이 뭘 우리에게 교훈하고 경고합니까? 편애받은 야곱이 자기 아들을 편애함으로 그 아들을 힘들게 하는 이 대물림,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그 가정 안에서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는 이 울분의 문제, 상처의 문제를 치유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가 지금 그 가정은 절대 홈 스위트 홈 되기가 쉽지 않다, 가정은 내버려두면 죄성으로 말미암아 폭풍성의 가정으로 흘러갈 위험이 있다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요 이렇게 죄성으로 말미암아 홈 스위트 홈을 만들기가 어려운 이 본능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 시대는 더 불행한 게 유사 이래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이렇게 갈등의 골이 깊었던 적이 없잖아요. 다 피해자예요. 아버지는 이 세상을 경험, 이런 세상을 경험했고 지금 아들은 저런 세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아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자녀들은 자기 부모에 대하여 꼴통이라 생각해요. 우리 어른들이 제일 듣기 싫은 게 꼴통 아닙니까? 그러나 상당히 많은 젊은이들이 기성세대에 대하여 이해가 안 된다 그래요. 그건요 우리 젊은이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세대가 그게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세계와 부모가 겪은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거든요. 그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이 도저히 자녀들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경험 세계로는 아니 얘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하지? 다 피해자예요. 제가 이런 생각으로 아주 골똘히 또 아픔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경험을 하나 하게 하셨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저는 이제 이 목사다 보니까 아 우리나라 분들이 그 낯선 사람들에 대하여 너무 무뚝뚝하고 하여튼 표정도 안 좋고 볼 때도 이렇게 쳐다보고 굉장히 나쁜 문화예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이걸 좀 깨보고 싶어가지고요 엘리베이터 타면 항상 제가 먼저 인사를 해요. 그것도 소리내서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막 열받을 때는 막 그런 말도 막 하고요. 그럼 먼저 제가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그날도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렸는데 거기 어떤
젊은 여학생이 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뭐 나이가 적고 많고 안 가리고 다 존댓말을 씁니다. 그래서 타면서 너무나 발랄하게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그쪽에서 완전히 이게 내가 민망할 정도로 그거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 전문 용어로 개무시. 그 얼마나 민망합니까? 속에서 이제 굉장히 여기서 이제 엘리베이터에 쭉 내려가면서 내가 성령이 껴내릴 거였습니다. 아버지 화나지 않게. 그러고는 마음이 잘 추스려져가지고 이제 문이 열리는데 더 발랄하게 인사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또 무시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겁니다. 이 도대체 이게 몇 층에 사는 애야? 아니 어른이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인사를 하는데 넌 이렇게까지 이걸 무시하는 거야?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이제 막 나는 늘 이제 먼저 또 양보하거든요. 먼저 가시라고. 그 양보를 받은 이 젊은 학생이 그 어른의 인사를 그렇게 무시하는 게 돼서 화가 나가지고 째려보면서 뒤를 따라가다가 깜짝 놀란 게 뭐냐? 이어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딸에 의하면은요, 우리 때는 이어폰이 이게 성능이 뭐 별로라 해가지고 이거 음악 들으면서도 말소리 다 들렸는데요. 요즘에 자기들이 쓰는 것들은 성능이 좋아가지고 밖에 소리가 완전히 차단이 된대요. 그러니까 저 혼자 섭섭하고 저 혼자 상처받고 저 혼자 오해하고 혼자 다 하고 그동안에 이 젊은 아가씨는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그날 하루 종일 그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내 아들하고 내 딸하고 겪는 꽤 많은 오해가 이런 데서 일어날 수 있겠구나. 전혀 아닌데 이 세상이 자꾸 오해를 만들고 이간질을 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이런 맥락에서 저는요 참 여러 가지로 이 시대의 가정이 마음이 아프고 저도 이제 세 아이가 다 20대다 보니까 서로가 조율하고 조절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이 가정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많은 생각을 하면서 내가 내린 대안은 딱 하나예요. 대안은 딱 하나입니다. 대안은 에베소서 2장 14절밖에 없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말씀은요 가정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도 필요한 말씀이고 사회생활할 때 뭐 보수니 진보니 이런 것들로 그냥 편이 갈라져 있을 때도 필요한 말씀이고 전방위로 필요한 말씀이지만 오늘 여러분이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은 오늘 우리 아픔을 겪는 가정에 절실히 필요한 말씀, 아니요 유일한 대안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오늘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님과 또 자녀 사이에 이 갈등을 해결하는데 유일한 대안이 있다면 둘로 하나를 만드시기 위하여 당신의 육체로, 당신의 육체를 허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 말고는 오늘 우리 시대에 폭풍 속의 가정을 홈 스윗 홈으로 만드는 대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늘 성령님께 의뢰하고 또 의뢰해야 됩니다. 성령님, 십자가의 도가 우리 가정의 바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십자가로 변화된 가정이 외쳐야 될 구호는 에베소서 5장 21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분의 십자가를 사랑함으로 구현되는 건 피차 복종이에요. 제가 제 아내에 대하여 뭐 여자니 남자니 뭐 내가 나이가 많으니 적으니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기독복 하나로 만드는 유일한 능력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저는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분노 다스리기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가 이제 십자가 안에서 너무나 그 태풍 속의 가정의 갈등을 겪던 가정들이 그야말로 홈 스윗 홈,
너무나 에덴 동산에서의 은혜로운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선 우리가 가정과 관련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됩니다. 이 제목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번 여름 내내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문제의 원인을,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의 원인들을 나 자신에서 찾는 태도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나 자신에게서 찾는 태도를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 이야기 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야곱의 이런 가슴 아픈 고백의 첫 출발이 아버지 이삭의 편애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분석은요 절반짜리 맞고 절반짜리 틀린 말이에요. 이쪽 면으로 보면 그 말은 맞습니다. 아버지 편애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난 거 맞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각도로 보면은 그게 왜 아버지 탓입니까? 여러분, 비록 아버지가 큰아들을 좋아하고 그 아이에게 막 장자의 축복을 막 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형의 장자권을 탈취하려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러다가 부작용이 생겨나가지고 야반도주하듯이 집을 도망가야만 하게 만든 원인 제공은 다른 사람이 아닌 야곱 자기가 제공한 거예요. 여기서 저는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인생은 정답이 없습니다. 이 각도로 보면은 아버지가 원인인 거 맞아요. 그래서 평생 이 각도로 아버지를 원망하고 살아도 어이 저 자식 저거 엄한 데다가 좀 화풀이하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분석이 맞습니다. 그러나 또 인생은요 또 다른 각도로 생각할 때 아버지도 내게 상처를 줬지만 근원적으로는 내가 문제야,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그것도 또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경험한 가정 안에서의 어떤 상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처를 나는 어떤 각도로, 어떤 시각으로, 어떤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는가. 그래서 똑같은 일을 경험하는데 큰아들은 늘 아버지를 원망하고 아버지를 분노하면서 사는 아들이 되고 또 그런가 하면 큰딸은 또 정반대로 그런 까탈스러운 아버지를 통해 내가 여러 가지를 다듬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노라고 그냥 늘 자기를 점검하는 쪽으로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저는요 요즘에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자꾸 되뇌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 6장 5절이에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저는요 성경을 똑 따가지고 읽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오늘의 성경 그래가지고 한 구절 읽는 것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만큼은 이것만 똑 따서 저는 읽기를 원합니다. 왜? 제가 가정을 돌아보고 목회를 하면서 늘 제가 이렇게 분석하면 우리 부목사들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 우리 장로님들이 잘 못해가지고 이런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사안이지만 내 탓이라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고, 이건 내가 잘못한 거라고 그렇게 인생을 다시 해석할 때 같은 사건이지만 완전히 그 해석이 달라지는 걸 느끼거든요. 보통 이제 이렇게 감정적으로 화가 날 때는 뭐 1부터 100까지를 세라 뭐 이런 말도 하고요, 또 침을 삼킬 때까지 천천히 생각하라 이런 말도 하지만요, 저는 마음에서 이렇게 화가, 감정적으로 화가 쑥 올라올 때는 이 말씀으로 저는 저를 다듬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나는데 이게 정당한 감정인가? 내가 지금 화가 나는 이게 정당한 건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다. 하나님, 이게 내 탓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요, 가족의 두 얼굴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소제목 하나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소제목이 이렇습니다. 가족 문제는 1 플러스 1이다 1 플러스 1이다 참 흥미로워가지고 내용을 보니까요 한번 내용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부관계가 힘들수록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시킨다. 서로 성격이 너무 다르고 애초 잘못 만났고 너무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다는 등 상대에게 비난의 화살을 퍼붓는다. 불행한 결혼의 일은 바로 상대방의 실망스럽고 상처주는 행동인 것이다. 원 플러스 원의 일이 뭐냐면은 맞아요. 그 남편이 까탈스러워서 그래요. 그 아내가 자꾸 원인을 나한테로 돌려가지고 그렇게 짜증을 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졌습니다. 그 맞는 얘기예요. 그 일이에요. 그러나 가정이 불행한 건 1만 있는 게 아니라 1 플러스 1이 있다는 겁니다. 그 플러스 1이 뭔지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힘든 부부와 가족관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여기에 하나가 더해진다. 그것은 각자 배우자가 어린 시절 경험한 부모의 결혼 생활과 그때 받았던 상처이다. 이 둘이 합쳐져 1 플러스 1을 이루어 현재 불만과 짜증, 분노로 일그러진 가족이 된 것이다. 플러스 1의 원인은 나한테 있는데요. 여기서 설명한 이 어린 시절 경험한 그 가정에서 받았던 그 상처, 치유되지 않은 상처, 이거를요, 성인 아이라 그럽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저는요, 다음 주일날 이 성인 아이라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지금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하게 될 거예요. 왜 가정의 문제가 잘못 만난 남편 때문, 잘못 만난 아내 때문만이 아닌 거라고 말하는지 아시겠죠? 분명히 잘못 만난 그 사람 때문에 원인이 제공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게 1이에요. 그러나 1 플러스 1이 뭐예요? 이 정도를 용납하고 수용하고 품어주었더라면 이 사람이 변할 수 있었는데 성인아이, 내 안에 치유되지 못한 이 미숙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그래서 그것이 분노로 나타나는 것이 이런 원인을 제공하게 됐다. 이게 원 플러스 원, 이 심리 상담자가 분석하는 책이거든요. 저는 배우자는 못 바꾸잖아요. 이미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그러나 십자가 안에서 나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1 플러스 1이 가정을 이렇게 슬픈 상처를 만들어내는, 분노를 만드는 가정으로 그렇게 만들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 가정이 1 플러스 1에서 플러스 1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다면은 기도 제목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가정의 회복을 위한 기도 제목 두 번째, 공감 능력에서 오는 용서의 힘 구하기입니다. 왜 용서를 구해야 될까요? 용서도 힘이거든요. 용서도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가족의 발견이라는 그 책도요, 그 가족 상담한 교수가 쓴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은 그 상담 사례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교수님에게 어떤 여성이 상담하러 찾아오는데 이 여성은요, 어릴 때 너무 개팍한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꽉 차 있어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 때문에 그렇게 상처를 많이 갖고 사는 그런 여성이었대요. 그 아버지는 이제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부상으로 그 부상당한 그 상이 용사라 그러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정말 개팍해요. 자녀들을 막 얼마나 가혹하게 다루는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겨울에 아이들을 마당에 집합시키는 거예요. 군인도 아닌데. 뭐 심지어는 한겨울에 그 애들을 마당에 집합시켜놓고는 막 그냥 차가운 얼음 위를 뒹굴게도 해요. 또 한여름에 호수 가운데다가 이 애를 갖다가 빠뜨려놓고 막 죽자 사자 헤엄쳐 나오게 하고. 그리고 이 여성에게 치명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12살이 되던 해예요. 여러분, 그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12살이면 그 마음이 여린 여학생에게, 딸에게 세상에 뱀을 직접 죽이게 해요. 그리고는 더 끔찍한 거, 그 뱀을 먹게 합니다. 이게 이 어린 딸에게 너무나 큰 상처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버지에 대한 분노. 그래서 장성했는데, 성인이 됐는데 아버지를 생각하면 마음의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해지고 이런 증상으로 고통을 당하는데요. 그런 증상을 가지고 이제 이 상담 교수님을 만나 상담을 드렸는데, 그날 이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여성이요, 두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는 자기 자신의 상태도 깨달았지만 두 번째가 아버지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된 겁니다. 아버지가 왜 이런 개파간 행동을 했는가? 아까 그 아버지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부상을 당했다 그랬잖아요. 그
상처가 트라우마가 이 아버지를 너무나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베트남 전쟁터와 같은 곳이고 이게 정신 안 차리면 언제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할지 모르는 세상인데 우리 아이들을 강하게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약하면 안 되겠다, 그 트라우마에서 이런 무리한 행동이 나온 거더라는 거예요. 그날 이 여성이 깨달은 게 우리 아버지의 행동 자체는 이해할 수 없는 나쁜 일이었지만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행동 내면에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를 아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치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공감 능력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쓰여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내용을 담은 책을 읽으면서 공감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나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십자가가 가능했던 건 이렇게 천박하고 이렇게 미숙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좋아하는 우리 인생을 동정으로 바라보시는, 긍휼로 바라보시는, 공감 능력으로 대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은 우리에게 회복되는 게 공감 능력이에요. 제가 제 아내를, 제가 우리 자녀들을 내가 공감 능력이 참 떨어진다고 느낄 때는 어김없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예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내 안에 공감 능력이 너무나 모든 것도 다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걸 제가 경험하거든요. 오늘 제가 본문으로 잡은 에베소서 4장 31절도 보십시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게 뭐 누구나 안 버리고 싶습니까? 안 되는데 어떡해요? 이 모든 악한 감정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은 그 다음 32절에서 나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며, 그 다음 보세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공감 능력으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용서하심으로 서로 용서하라.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 성령님은 저에게 너무나 자세한, 너무나 친절한 가이드가 되세요. 이런 가정의 문제를 이제 설교로 막 머릿속에 담고 있던 지난주 그게 수요일이었나 목요일이었나 서울에 아는 목사님을 만나기로 했거든요. 이제 일만수도 파송 운동에 대한 자문도 구하고 여러 가지 의논도 하고 그러려고 지금 목사님을 뵙고 한 2시간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던지 한마디, 이게 저는 너무 전율이 느껴지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이제 교회를 얘기했으니까요. 아, 교회도 성도들 간에 싸울 수 있고 다툴 수 있고 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 교회도 세상과 같이 똑같이 싸울 수 있지만 교회는 싸우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싸매어주는 것도 같이 포함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딱 이런 표현을 써요. 싸우지만 싸매, 그 싸매어준다는 걸 이제 그렇게 툭 제게 던진 거예요. 싸우지만 싸매, 그게 저에게 전율이 됐음. 전율이 가정을 회복하는 성령님의 해법 한마디가 이거예요. 싸우지만 싸매. 예수 믿는 가정도요, 안 믿는 가정처럼 싸울 수 있습니다. 혈기 부릴 수 있고 상처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예수 믿는 가정이 달라야 되는 거 하나, 싸우지만 싸매. 저도 우리 아이에게 상처를 종종 주거든요. 그러나 제가 다른 아버지가 되기 원하는 거, 싸우지만 싸매. 돌아오는데요,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울컥하는 찬양 하나가, 아버지 하나님을 모신 가정의 모습을 이 찬양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또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이 때문에 울컥한 거예요.
사랑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아버지세요. 우리가 잘못할 때 매를 드세요. 징계를 하세요. 그래서 아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와 다른 거, 때리시고 또 어루만져, 때리시고 또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제가 이 덤벅에서 훅훅 하니까 아버지로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바르게 키운다고 지적 많이 하고 야단 많이 치고 뭐 매를 들고 하진 않지만 내게 어루만져가 있었던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혹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에 달라야 되는 한 가지, 싸우지만 싸매예요. 싸우지만 싸매, 싸우지만 싸매.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나온 성품입니다. 우리 이 찬양,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묵상하다가 보니까요, 이 가정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꽤 많은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일어날 힘이 없게 만드는 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아버지는 이삭처럼 사냥 잘하나? 내 좋아하는 고기 만들어내나? 그거 못하나? 이런 것으로 편애하는 아버지가 아니고, 너는 내 아들이라, 십자가 고통을 통해 너를 양자 삼았다. 오늘 이 찬양 부르는 동안에 이 원리로 여러분 가정이 치유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